많은 양의 칸타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나오는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방울이 또 맺혀요. 맺혀가지고 막 흐를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오, 여기 지금 다리 관절 보시나요? 다리 관절에서 지금 칸타리들이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난갈의 독을 바른 지 24시간이 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그 박사입니다. 자, 오늘 에그 박사가 가래가는 남가래를 채집해서 그 칸타리딘의 독성을 한번 테스트해본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그 전에 남가래를 찾아야 돼요. 자, 일단 보면은 이제 에그 박사를 맞이하는 그 남가래 여기 남가래 굉장히 많은 곳인데 남가래가 기어갈 수도 있습니다. 와, 오늘은 또 우리 양 박사가 뭐 찾았다고 하는데. 아니, 일반인은 접근 금지. 굉장히 무서운 곤충이야. 어디? 오, 맞아. 여러분 맞습니다. 와, 양 박사가 오늘 먼저 가래 남가래를 찾았네요. 이 남가래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큰 개미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은 무시무시한 칸타리딘한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오 박사가 독성 테스트했다가 난리가 났죠. 아직까지 그 흉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 아직 여기서 보여줄까? 자, 여기는 남가래 이제 겨울에는 이제 겨울잠을 자죠. 월동을 하고 봄이 되면 나타납니다. 위협을 안 주면 나오진 않아요. 자, 보면 남가래 지금 벌써 두 마리 잡았어요. 두 마리. 보면 크기가 다르죠? 한 마리는 암컷이고 한 마리는 수컷입니다. 일단 좀 더 잡아서 테스트하러 가보자.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네. 자, 멀리서도 잘 보여요. 기어가고 있고 크기가 작지 않고 크기 때문에 잘 보입니다. 자, 얼핏 보면은 검정색과 몸은 같지만 이렇게 빛을 받으면요 약간 어두운 초록색이나 어두운 보라색 빛이 띕니다. 이 친구는 초록색 빛이 띄네요. 자, 어디선가 또 채집하게 굉장히 빠르게. 자, 여기 지금 3마리 암컷 2마리 수컷 1마리 바닥에도 기어다닐 정도로 굉장히 오늘 채집이 수월해요. 칸타리딘한 독을 마구마구 뿜어주면 좋겠습니다. 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거 엉덩이 뭐야? 이거 해볼래? 해볼래? 무슨 일이고 이거? 자, 지금 남가래를 지금 발견했는데 뭔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땅을 파서 들어가려는 거 보니까 이제 짝짓기를 끝내고 알 낳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뭐였구나. 자, 여러분들 지금 에그 박사가 가래 남가래 무려 5마리 채집했습니다. 그럼 빨리 연구실로 가서. 7마리인데? 오, 방금. 자, 지금 가래 남가래를 6마리 채집했습니다. 자, 그럼 연구실로 가서 독성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자, 왔습니다. 연구실로 왔습니다. 에그 박사 연구실로 왔습니다. 양 박사와 에그 박사가 잡은 가래 남가래를 지금 6마리가 있는데요. 지금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앞에 보면은 또 돼지고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돼지고기를 제가 준비한 이유는 뭐죠, 양 박사? 일단 저번에는 음 박사 팔에다가 실험을 해봤잖아.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해.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사람 살이랑 비슷하고 그리고 이 깊이, 이 독성의 깊이를 알기 위해서는 오겹살 준비했습니다. 이 남가래의 독성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간접적으로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자, 칸타리딘이라는 독을 저희가 이제 추출을 해야 됩니다. 추출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래 남가래를 저 겁을 줘야 돼요. 자, 양 박사는 지금 뭐 철두철미하게 그 준비를 했는데 오! 나왔어, 바로 나왔어. 자, 양 박사가 일단은 요 접시에 옮기자마자 바로 이제 독을 내뿜었습니다. 요 노란색이 칸타르딘. 자, 계속해서 지금 액을 내뿜고 있는데 요 친구 지금 죽은 척을 잘해. 자기보다 위험한 이제 생물이 다가왔다 이러면 바로 이제 독을 내뿜는데요. 요 독이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어, 많이 나오네. 독 많이 나오네. 자, 마디에서 독이 나와요. 마디에서 이제 물방울처럼 맺히면서 독이 나오는데 이 노란 색깔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무슨 뭐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시무시한 칸타리딘이라는 독성입니다. 독성. 자, 액을 모으는 게 아니라 여기다 그냥 바로 발라버릴게요. 여기에다 남가래를 얹으면 되겠다. 바로 이제 칸타리딘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이 나왔어요. 앞으로 지금 돌려보면 관절에서 지금 많이 나왔어. 보이지? 야, 지금 관절에서 어마어마한 독을 지금 내뿜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남가래 한 마리를 접시 위에 올렸거든요. 씌워 올렸는데 아무 반응 없어. 반응이 없어. 겁이 없어. 얘는 겁이 없어 지금. 그거 내가 반응 나오게 해줄까? 손으로 이동시키잖아? 오, 나온다 진짜. 바로 뿜어내.
양 박사의 손이 엄청 무시무시한 것 같습니다. 에그 박사는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이제 남가래를 건드렸는데 겁도 안 먹고 그냥 활발히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양 박사 손으로 집자말자 엄청난 겁을 먹어가지고 지금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칸타리딘이라는 액을 지금 마구마구 뿜어내고 있습니다. 관절 사이사이에서 지금 노란 색깔 액이 나오고 있고요. 많은 양의 칸타리딘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나오는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방울이 또 맺혀요. 맺혀가지고 막 흐를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오, 여기 지금 다리 관절 보시나요? 다리 관절에서 지금 칸타리딘 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 이거를 이제 고기 껍질에 살 발라주는 거죠. 에그 박사, 요 정도면 되겠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 아, 손으로. 여러분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봤을 때는 별 반응이 없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어마어마해져요. 흉터까지 남습니다. 흉터까지.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지금은 반응이 없어. 저번에 지금은 없어요. 홍보사, 바로 반응이 나타나죠. 홍보사 할 때도 야 이거 반응 없다 오늘 컨텐츠 실패다 했는데 10시간 지나니까 이게 기포가 생기더라고. 네, 그때 웅박사도 자고 일어났는데 팔뚝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거 돼지 껍데기 부분이 아니라 안쪽에 이제 지방이랑 단백질이 있는 살 부분에 요 남가래에 몸을 보호하기 위한 이 액을 묻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 들어갑니다. 아, 나 칸타르딘 참 잘 바른다. 와, 이것도 겁을 주는 사람이 발라야지 잘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지금 요 부분 중심으로 바르고 있습니다. 비교를 하려면 한 곳에 발라야 돼, 한 곳에. 자, 이제 남은 건 시간입니다. 이 지금 돼지고기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 이 칸타리딘은 독을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시간을 두고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난갈의 독을 바른 지 24시간이 지났습니다. 어우, 색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자, 요거는 똑같은 시점에 이제 구매한 고기고요. 요거는 독을 바르지 않은 돼지 껍데기입니다. 고겹살이죠. 하지만 남가래 독 칸타르딘을 바른 껍데기는 오, 색깔이 많이 변해졌고 그리고 막 물집 같은 게 생겨야 되는데 이 고기라서 생기진 않는 것 같아.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오, 왜 이렇게 딱딱해? 자, 그리고 요 주변으로 이렇게 칸타르딘 독을 바른 부분은 색깔이 좀 까매졌고요. 자, 살코기에도 발랐는데 요 부분은 아직까지 큰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하루 정도 더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그 박사가 실험한 남가래 테스트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2, 1, 빠바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남가래 독성이죠. 칸타리딘의 묻힌 이제 돼지고기와 묻히지 않은 돼지고기가 있습니다. 자, 지금 한 3, 4일 정도 됐고요. 지금 여기 있는 돼지고기가 이제 칸타리딘을 묻혔었죠. 그래서 칸타리딘 묻혀가지고 이 윗부분이 검어게 변했습니다. 현재 이제 상온에 있다 보니까 이게 딱딱해. 자, 옆에는 이제 칸타리딘이 없는 돼지고기인데요. 껍데기죠. 돼지 껍데기는 원래 이렇게
좀 밝은 색인데 칸타리딘을 묻히니까 이렇게 어두워졌어요. 자, 그리고 옆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빠밤. 자, 여기 칸타리딘을 묻힌 부분. 묻힌 부분에 원래 칸타리딘이 남갈의 그 독성이죠. 그 칸타리딘 노란색이잖아요. 노란색만 이렇게 티가 나고요.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자, 옹박사 팔에 발랐을 때는 이렇게 포진 물집이 잡혔는데 그냥 돼지고기는 지금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냥 고기잖아요. 고기다 보니까 반응이 없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거 박사가 이제 남갈의 몸을 보호하는 독성 물질 칸타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잠깐 뭐라고요? 아, 여기 스며들었는지 표면을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칸타리딘이 있던 곳이요. 칸타리딘이 있던 곳 잘라보면은 까만 것 같아요. 독성 물땐 까만 것 같습니다. 멀쩡한 부분은 어떠냐? 자, 비교. 짜자잔. 멀쩡한 부분 여기 하얘요. 여기 돼지 껍데기가 있고 여기 하얗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윗부분 검었잖아요. 그 좀 스며든 것 같아요. 스며들어서 이쪽까지 약간 까만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별다른 반응이 없고요. 자, 이번엔 살코기 부분을 애교박사 반으로 한번 잘라보았습니다. 자, 윗부분은 너무 딱딱해서 안 잘려요. 그래서 이 부분 잘라봤는데 절단면을 보니까 약간 어두워진 듯한 모습 볼 수가 있어요. 오, 돼지고기가 원래 분홍빛이 돌잖아요. 근데 칸타리딘이 발린 부분은 좀 어두운 색깔이 듭니다. 좀 괴사된 듯한 모습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에그 박사가 남갈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물질이죠. 칸타리딘의 무시무시함을 돼지고기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